네, 장난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또래 간의 성추행과 성폭력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모여서 이 또래 성추행과 또 성폭력 피해 경험을 나누며 원인 분석과 대안 찾기까지 활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노래 간 성문화 문화 개선을 위한 청소년 100일 원탁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난처럼 이뤄지고 있는 또래 간 성폭력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청소년 10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청소년들 스스로가 대안을 모색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토론회에 앞서 초중고등학생 56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청소년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또래 간 성추행이나 성폭력으로 볼수 있는 상황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외모 놀리기를 비롯한 성적 농담과 이야기 등이 가장 많았고, 일부러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것과 속옷을 잡아당기는 행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카카오톡이라든지 메신저로 친구에게 성적인 모욕감이 드는 말을 하거나 사진을 보내는 것도 성폭력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목격해도 40%에 가까운 학생들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대응을 해도 별 소용이 없어서거나 어떻게 대응할지 모른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72.2%는 또래 성폭력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장난처럼 가볍게 취급해서라고 답했고, 음란물이나 대중매체의 영향 때문이라는 응답도 33.5%에 달했습니다. 대중매체? 그런 거에 영향도 있는 것 같고, 뭐 친구들 사이에서 장난이라고 해서 되게 사소하게 여기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때문에 청소년들은 크고 작은 또래 성폭력 문제가 일어날 경우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함께 교화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또 청소년들 스스로가 또래 간 성폭력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나중에 이것들을 방치했을 때 성폭력에 대해서 민감성이 떨어지면서 더큰 폭력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고 이런 인식들을 향상하고자. 한편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제안문은 여성가족부 등의 부처에 전달돼 성폭력 예방 정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EBS 뉴스 이윤영입니다.